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수림면 송계리에 있는 발리근에 가는 동네입니다. 이곳은 그 진주광시 집성촌입니다. 지금은 뭐 타성들이 많이 돌아 살고 계시기 때문에 뭐 터세라든지 이런 거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 땅은 평평하니 앞에 뷰가 정말 좋습니다. 확 트인 전망, 정말 너무 좋은 곳에 위치한 집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에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 먼저 보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2차선에서 걸어서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다음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수림면 송계리 발근에 가는 마을에 있는 진주광시 집성촌에 있는 집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성주 읍내고요. 이곳이 수림면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서 계대가 있는 곳입니다. 자, 우리 집터에서 수림면 소재지까지는 약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터에서 성주 읍내까지 약 15분 정도 소요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서 계대 40분, 4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집터로 오는 그 길은 두 갈래 길이 있는데요. 자, 우선에 그 4차선, 우리 땅이 이제 여기 있고요. 4차선 변에서 들어오는 그 길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33번 국도를 타고 고령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서 바로 우회전 좌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지방도로를 타고 들어오는 길이 한 개 있고요. 한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가면 소재지에서 이렇게 산길을 타고 이렇게 들어온 길이 있습니다. 지금 대가면 소재지에서 들어온 길 아마도 접근성이 조금 좋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령 방향에서 오면은, 고령 방향에서, 접근을 하면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바로 좌회전 해가지고, 산거리가 나오면은, 다시 우회전 해가 들어가는, 길이 한 군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주군에서, 이제, 읍에서 들어오면은, 이렇게 산길을 타고 들어옵니다. 산길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바로, 또 우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됩니다. 자,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이렇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 좌향하고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짠.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지금, 뒤쪽 길이가 24m, 그리고 앞뒤 길이가 20m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길이가 1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 갈로 공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땅 방향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동서남북 보셨죠? 그리고 집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동남향으로 이렇게 건물을 앉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시, 4시 방향으로 이렇게 건물을 앉히시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땅 토지 이용계획 확인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수림면 송계리 340번 오늘 소개하는 땅입니다. 자, 그리고 지목이 돼지입니다. 전용비 없습니다. 바로 건축 도면 그려서 설계사무소 가서 건축 설계 도면 길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23제곱미터입니다. 면적은 그나마 평수로 계산하면 128평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지역은 계획관리적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다 지으면은 50평 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자, 건축 설계라든지 또 건축 허가 이런 문제는 성주군청 허가과에 문의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군청 앞에 보면은 작하지만은 토목설계, 건축설계 소장님들이 많습니다. 소장님들한테 컨설팅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저걸 한번 볼까요? 행위제한 한번 볼까요? 행위제한 볼게요. 자, 단독주택 가능하다, 그죠? 단독주택 가능하고 다중주택도 가능하다. 다가구 주택도 가능하다.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 가능하다. 뭐 이거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2종을 한번 넘어갈까요? 2종. 자, 2종 근린생활시설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대나 보자.
자, 이건 뭔데지? 자, 공장은 지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 조용한 동네에 공장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창고도 지금 보면은 세모로 되어 있는데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창고는 웬만하면 되는 걸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이것저것 다 봤습니다. 다시 또 현장으로 날아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갑시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2차선 도로변에서 지금 제가 카메라를 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아스콘 포장이 지금 되어 있고요. 이곳은 경북 성주군 수림면 송계리인데, 그 발리근에 가는 곳인데, 이곳은 그 진주광시 집성초입니다. 모짜 향렬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자, 2차선 도로변에서 이렇게 상거리가 나오잖아요. 상거리 나오면은 바로 우이전에서 올라가면 됩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 관계로 입이 잘 안 떨어진다. 자, 직진하여 가서 가봅니다. 상거리가 나오면 바로 우회전 합니다. 자, 감나무가 한 그루 서가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땅이 바뀐 게 아닌 것 같고. 자, 현재 우리 땅은 평탕 작업이 다 돼 있고, 기존의 낡은 촌집은 철거가 다 되어서 바로 건물을 지시면 됩니다. 뭐 정확한 건 측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땅은 덩그러니 드러친 땅이다 보면 됩니다. 자, 부지 면적은 128평입니다 지역은 여기가 계획관리정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옵니다. 날씨가 춥다.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이제 가야산 국립공원입니다.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 하수도 관로공사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땅이다. 집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평탄 작업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야, 진짜 예전 같으면, 오늘 12월 1일인데요. 예전 같으면 이 풀이 시퍼렇겠나. 기온이 참 변화무쌍하다. 자, 우리 땅은 좌향이 동남향입니다. 그리고 앞에 저 감나무가 서가 있는 저 말고, 바로 그 덩그러니 떨어진 그 경계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뒤에까지 지금 길이가 약 20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지금 요 담벼락이 지금 있잖아요. 이곳의 길이가 약 24m 정도 되고, 앞자락에 축대 공사는 쌓여 있진 않지만은, 어쨌든 앞에 그 길이가 약 15m 정도 됩니다. 뷰가 정말 좋습니다. 확 트인 전망에 걸리적거릴 게 없는 앞트임을 자랑합니다. 동네 그 상수도 공사한다고 시끄럽긴 시끄럽다. 에따, 전망 좋다. 집은 저 뒤쪽에 담벼락에 있는 저쪽을 바짝 붙여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다. 자, 이곳에서부터 해가지고 성주 읍내까지 약 15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성서 계대 기준 약 40분 정도 하면은 충분하게 이곳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접근성이 좋아요. 우선에 그 집은 안 짓더라도 농막주택을 갖다 놓고 왔다 갔다 주말 텃밭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 인입 가능하고 전화 인입 가능합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기가 전신주고요. 그 다음에 요 보이는 이 전신주가 전화 선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가능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위치의 땅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집터입니다. 지목이 돼지기 때문에 전용비 없습니다. 바로 설계사무소 도면 그려서 건물을 지으시면 됩니다. 자, 1차선으로 다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시원하다. 자, 옆불땡이는 지금 이렇게 자연석으로 축대공사가 일부 쌓여져 있는데요. 청량을 하고 난 뒤에 앞자락에 이곳은 축대공사를 좀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축대공사를 쌓든지 옹벽공사를 하든지 그렇게 활용을 해야지 재평수를 찾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아따, 오늘 날씨 쌀쌀하다잉. 그래, 저놈의 똥개가 밥값 한다고 짖는다. 자, 상수도 인입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죠? 아이고, 빨리 그네. 강 이러쿵 저러쿵 모 시들이 많이 삽니다. 2차선 도로변에서 조금만 차 먹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 여성 운전자분들도 우리 땅까지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나쁘진 않다 라고 보여집니다. 조용하다. 자, 이 도로 나와서 성주 방향으로 가려면은 좌회전 해가지고 가면은 성주 방향으로 가는 2차선 도로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 우측편으로 가면은 수륜 고령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수륜면 송계리 집터 하나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